자, 그렇다면 전현정 씨, 예. 앞에서 배은희 씨가 얘기한 거랑 저는 똑같아서 예. 참고하겠고, 이제 50대가 넘어가다 보면 남자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, 네. 여자는 또 거꾸로 또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. 칭찬을 많이 인색했었는데, 스스로가 취중 진담이라고 남편이 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, 칭찬 좀 해달라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, 앞으로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제가 좀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도, 해결하셨네요, 그래도 스스로. 남편분이 네. 다행이신 게, 네. 그런 표현을 하셔가지고, 예, 그래서 알아듣겠고 그러네요. 근데 말씀하시니까. 그 50대가 되면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.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좀 이제 대화가 여자들하고 잘 되죠. 그리고 그 나이에 남자들은 좀 뭐라고 할까, 그 인정받고 싶어 하고, 나를 좀 이렇게 맞아요. 위로해주고, 격려해 주는 걸 원하잖아요.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젊어서 남자들은 예쁜 아가씨가 있는 술집을 가고, 나이 든 남자는 말이 통하는 마담이 있는 곳을 간다.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아, 그런 건가요? 것처럼 맞습니까? 저는 이제 술집 자체를 안 가봐서 어쩐지 아, 그러셨어요? 네. 그래서 네. 그런 대화가 이제 남편들하고 잘될 거예요. 그리고 남편들이 좀 이렇게 수긋해지는 부분이 있고, 여자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거의 안 나오죠. 폐경이 되면 아주 조금 나오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조금 나오지만 굉장히 사회성이 좋아져요.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좀 목소리도 커지고 거칠어지고 이러거든요. 근데 맞아요.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같이 그잘 맞춰가시면 될것 같아요. 여자는 좀 사회생활 하는 걸 인정해 주시고, 남자가 집에 들어오는 걸또잘 받아주시고, 그러면 그러니까 인생이 엇박자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.